생각지도 않은 곳에 버섯이 났습니다. 오늘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버섯이 나네요. 화구처럼 맑아서 좋았는데 어젯밤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약간 노랗게 뜬 것 같습니다. 다른 곳은 종균을 넣은 구멍인데 다 썩어서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버섯이 났습니다. 버섯이 나 있습니다. 오늘은 농장의 길에 심어졌던 수선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처음엔 한 뿌리씩을 심었는데 이제는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. 이곳은 농장의 길에서 옹달샘으로 가는 길입니다. 길 옆으로 수선화가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예쁘게 수선화 꽃망울이 나와 있습니다. 산에도 난처럼 푸른 잎이 나와 있는 것은 수선화입니다. 이것이 작양잎이 벌써 올라왔네요. 옹달샘 옆에도 수선화들이 벌써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은 작년에 심은 장미입니다. 작년에 딱 한 송이 장미꽃을 피웠습니다. 삽목한 장미로 꽃을 피워본 나무는 이 나무가 처음입니다. 연못 옆에도 수선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이 수선화도 꽃을 피울 것 같네요. 이곳은 연못의 장인어른께서 수선화를 심어 놓은 곳입니다. 수선화 꽃망울이 올라온 나무들도 있고 포기가 작년보다는 한 포기씩이 더 늘어났습니다. 대숲에도 백매화가 예쁘게 피었습니다. 농장의 수국이 벌써 잎을 틔웠습니다.
올해는 이런 것을 보면 좀 빨리 봄이 온 듯합니다.